여자 늦게요. 안 되는 게 어떤 거예요? 할게요. 우리가 아까 수비 말씀하셨잖아요. 라켓이 헤드랑 손이랑 팔꿈치랑 이 어깨가 다 따로따로 좀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거의 손의 위치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 잘하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그런 느낌을 좀 하셔야 돼요. 상체를 숙이잖아요.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요 아래 공간이 나와야 돼요. 이게 만약에 자세를 낮추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이 공간이 없어져서 볼이 다 어디로 가냐면 다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다 저쪽으로 가요. 수비하면. 그러니까 방향성을 잘 못 잡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체가 꼭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다리가 나와서 이제 수비하는 형태도 있죠. 언제? 상대방 스매시가 약하고 내가 자신이 있다. 그럴 때 다리가 나가면서 수비도 하죠.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좀 밀리고 있다. 안 되겠어. 너무 스매시가 세.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방어형으로 좀 빠지는 느낌으로 좀 받으세요. 네,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수비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듬감이 중요해요. 이렇게 가만히 서서 그냥 진짜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아니라 뭐 이런 리듬감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서서 하면 탄력 있는 동작을 받지 못한다. 로만 손목 젖히고 당연히 세워놔야겠죠, 그죠? 헤드 넘어가고 아무리 할 때도 마찬가지로 손목이 꼭 최대한 코킹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손목 뒤집어 깐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젖히셔야죠. 이분 봐보세요, 이분. 다시. 그렇죠. 어때요? 완전 빵점이죠? 그죠? 빵점이에요. 스윙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방향 봐봐요, 방향. 그냥 어깨 그냥 흘기는 대로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이러면 연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할 때 어디로? 직선으로. 여기 볼, 직선. 여기 볼, 직선. 또 여기 볼, 직선.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이미 스윙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죠 지금 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직선으로만 직선 나오는 느낌. 팔꿈치가 앞으로. 그렇죠. 다시 팔꿈치가 앞으로. 그죠? 약간 이런 느낌 치면 팔꿈치가 나오면서 손이 앞으로 나오고 스냅. 오케이. 어우, 나이스. 야, 이거 100점. 100점이에요. 100점이에요, 100점. 손목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죠. 그죠? 그대로 젖혀놓고, 그대로 스냅. 힘빼보세요. 아까보단 낫네요. 꼭 직선으로. 직선. 스윙 각은 굉장히 좋아요. 잠깐.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자, 그립 봐보세요, 그립. 엄지가 이렇게 끝까지 받쳐 있잖아요. 그럼 손목이 안 세워지게 돼요.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또 어디 스윙에서나 헤드가 손보다 나가는 순간 아직 안 나갔잖아요. 넘어가는 순간 꼭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풀어지면 안 돼요. 드라이브 칠 때도 여기서 엄지 꽉 올려보세요. 여기 위로 쭉 올려보세요. 쭉
여기서 위에 쳐보세요. 그럼 이거 손보다 헤드가 안 넘어가요. 그죠? 그죠?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엄지의 위치가 검지 있죠? 검지? 검지보다 한 손톱 하나 정도 올라가게. 손톱 하나 정도? 그 정도에서 그냥 슬랩. 그러면 헤드가 좀 잘 넘어가죠? 엄지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도 괜찮긴 한데 꼭 헤드가 넘어갈 때는 풀어주셔야 돼요. 정리됐나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